감자전을, 두 번째 감자전은 이렇게 노랗게 계란이 두 개 들어갔어요. 계란을 넣고 부쳐보려고요. 어떤 맛이 날까? 궁금하네요. 감자만 부쳤을 때는 하얗게, 뽀얗게. 지금은 노릇노릇하니 더 색깔은 먹음직스럽네요. 계란을 두 개 더 깨서 반죽한 감자전을 제가 부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계란빵 냄새도 약간 나고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주말 아이들 간식으로도 참 괜찮겠네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계란 넣고 반죽을 해서 또 부쳐봅니다.